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됐고 진짜 여름이 온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름맞이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런 영상은 이제 추천하는 제품만 모아가지고 찍었었는데, 오늘은 추천하고 싶어서 소개하는 제품도 있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서 소개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 코랩의 드라이 샴푸인데요. 드라이 샴푸는 사실 이전에도 제가 몇 가지 꽤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밖에서 간편하게 이제 떡진 머리를 다시 뽀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제 사용 후에 하얀 가루가 남아서 불편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일단 하얀 가루 남김 없이 깔끔하게 유분을 잡아주는 드라이 샴푸라서 제가 사실 여태 써본 것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하늘색 프레쉬랑 핑크색 유니콘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사용감이나 뭐 제형이나 마무리감 이런 건 다 똑같고 그냥 향만 달라요. 프레쉬는 레몬이랑 네롤리 향으로 조금 이렇게 톡 쏘는 듯한 느낌의 상큼함이 있고, 유니콘은 자두랑 바닐라 향으로 조금 더 포근하고 부드러운 향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바닐라 향을 웬만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것도 좀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주 무겁지 않은 정도의 적당히 부드러운 바닐라 향이라서 막 멀미가 나거나 어지러운 향은 아니더라고요.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좋아한다면 프레쉬가 훨씬 더 잘 맞을 것 같고, 평소에 부드럽고 로맨틱한 향을 좋아한다면 유니콘이 훨씬 잘 맞을 것 같아요. 사용 전에 잘 흔들어서 정수리에 칡 뿌리고 손끝으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빗이 있다면 빗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 빗이 없다면 그냥 훈빗질로 탈탈 털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분사력이 엄청 강력하고 되게 곱게 나오는 편이라서 아주 가까이에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수리 여기가 가장 기름이 지니까 정수리에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뭐 샴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머리가 전체적으로 떡졌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살짝 들어서 똑같이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 후에는 확실히 유분기가 확 잡히고 좀 보송해지면서 이런 뿌리 쪽의 볼륨도 다시 약간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근데 분사할 때 향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미리 밀폐된 공간보다는 살짝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잔향도 굉장히 오래 남아서 정수리 냄새를 제거해주는 상쾌한 향기로 좀 산뜻한 헤어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쉬운 점은 얘가 200ml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가방에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찾아봤는데 작은 사이즈만 따로 판매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차에 두고 사용을 한다거나 사무실에 두고 사용을 하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뚜벅이라면 사이즈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만 제외하면 뭐 급하게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아니면 장시간 외출해 있을 때, 그리고 입원해서 이제 샴푸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을 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외출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이거 그냥 집에 이렇게 두고, 운동 다녀와서 촬영을 해야 될 때 머리를 또 감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코랩 드라이 샴푸는 올리브영 여름맞이 추천템이에요. 그 다음은 요거 냉감테라피 아이스 데오 시트랑 페이스 오버 시트인데요. 페이스 오버 시트를 제가 분명히 꺼내놨는데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지금 사라져서 일단 들고 온 거는 요 아이스 데오 시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개 다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여름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데오 시트는 몸에 땀이 났을 때 닦아내서 사용을 하는 거고, 페이스 시트는 이제 땀나거나 얼굴에 열이 많이 올랐을 때 밖에서 사용 하는 제품이에요. 제 기억으로 사실 이게 처음 출시가 됐던 게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데오 시트만 주로 사용하고 페이스 시트는 크게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여름에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안에서 땀도 엄청 차고 습기도 차고 열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시트도 되게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두 제품 다 인위적인 쿨링감이 있어서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피부
열감을 없애주고 피부 온도를 확 낮춰주는데 페이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서도 민감한 친구는 이게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라면은 페이스 시트보다는 그냥 이 데오 시트만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다만 제일 크게 느꼈던 단점은 둘 다 알코올 향이 조금 많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향이 민감한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땀이 많고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 곁담 패드인데요. 이게 모양이나 재질 이런 거 딱 보면 느낌이 되게 팬티라이너 같이 생겼죠. 사용법은 이 뒤에 이 필름지를 떼가지고 넓은 부분이 몸통 쪽으로 그리고 좁은 부분이 후메 쪽으로 오게 이렇게 옷 안에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착 붙이면 되는데요. 이 접히는 부분에는 테이핑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붙였을 때 겉으로 봐도 티가 나지는 않아요. 장점은 옷에 땀 자국이 남지 않아서 옷을 진짜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갈 때나 아니면 비싼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좀 더 깨끗하게 오래 입을 수 있다는 게 있겠고 단점은 엄청 더워요. 통풍이 거의 안 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땀이 나고 더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쓰면서 이거를 굳이 사는 것보다 그냥 팬티라이너를 붙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겨드랑이에서만 땀이 진짜 많이 나는 타입이라서 왠지 팬티라이너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다 불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사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겨드랑이 땀이 많은 제가 사용을 했을 때에도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굳이 써보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는데 이거 구매하기 전에 집에 있는 팬티라이너 붙여가지고 땀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추천도 비추천도 아니고 그냥 후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핫하고 유명하고 리뷰도 엄청 많은 제품인데 바로 이거 리무브 플레인 스킨 브라예요. 저는 사실 이것도 작년에 구매했는데 자주 쓰지는 않아가지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접착력이 없는 타입을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접착력이 있는 애들은 이제 겉에가 매끈하고 안쪽이 약간 이렇게 끈덕끈덕한 타입이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이 안쪽 피부에 닿는 부분은 굉장히 매끈하고요. 이 겉에 부분이 약간 그 사포질한 실리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있는 타입이에요. 이 겉에 면이랑 옷이랑 마찰이 돼가지고 그 마찰력으로 딱 고정이 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제일 큰 장점은 접착력이 없기 때문에 땀이 차도 떨어질 걱정이 없고요. 얘가 아주 말랑한 타입이 아니라 이 자체로 약간 이렇게 모양이 잡혀있어서 딱 착용을 했을 때 뭔가 속옷을 입은 것 같은 라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상자랑 플라스틱 캡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플라스틱 판에다가 얘를 이렇게 딱 붙여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척도 그냥 흐르는 물에 대충 씻어내면 되니까 굉장히 편해요. 솔직히 장점이 정말 많고 진짜 유용한 제품인데 단점이 저한테는 조금 치명적이었어요. 옷과의 마찰력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제품인 만큼 헐렁하거나 박시한 티를 입었을 때는 착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핏이 되는 그런 타입이어야지 이거 고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이제 헐렁한 박시티 같은 거 많이 입고 블라우스 같은 것도 좀 넉넉한 품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착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안에 민소매 같은 거를 받쳐 입으면 내 몸이랑 민소매 사이에 딱 붙이면 되니까 착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런 거를 고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덥고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소매를 받쳐 입고 이거를 입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1년에 한 5번, 10번 정도만 착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핏되는 옷 자주 입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하는데 가능하면 세일할 때 구매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건데요. 니플 패치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올리브영 갔는데 얘가 65ml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봤어요. 일단 좋은 점은 이렇게 두 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퍼백이라서 안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할 일 없이 위생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되어 있고 이 스티커도 떼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다는 거고 사이즈가 크다는 거.
그 정도가 장점이 되겠고요. 얘의 특징은 이게 스티커 재질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있는 무슨 모노폴리 재질이래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살짝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 뒤에 설명에 얘를 가로로 늘려서 붙이면 커버력이 높아지고 세로로 늘려서 붙이면 볼륨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가로든 세로든 어쨌든 간에 얘를 늘려서 붙이게 되면 접착력이 확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붙이고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불편했던 거는 바로 가려움인데요. 이 정도로 가렵다고 느껴본 적은 전혀 없었거든요. 까딱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긁게 되더라고요. 한 4일 정도 써봤는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장시간 착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커버력은 정말 좋고 뗄때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도 좋은데 붙였을 때 라인도 약간 티가 좀 나고 무엇보다 가려움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제 경험으로는 비추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여름맞이 제품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보고 추천도 해보고 비추천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또 다른 제품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